김재율이에요. 오늘은 코스트코 마트에 언박싱을 하려고 갔다 왔는데 이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언박싱 하려고 여기 이렇게 쫙 쳤는데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코스트코에서 산, 장조림인데요. 이건 아침에 그냥 대충 먹을 때, 이렇게 꺼내서, 그래서, 이게 껌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서 아침에 그냥 대충 먹을 때 먹으면 참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고요. 유행 기간이 지났지만 한번 사봤어요. 물티셔츠. 네, 그래서 이쪽에 가졌고요. 이제 까먹겠. 어디 좀 갔다 왔고요.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이런 동그란 초코볼이 있을 텐데 먹어볼게요. 혹이 달아요. 겉에가 초코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안에 보면 바삭해요. 올려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고 다른 분도 넣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지금 핫하지는 않지만 사봤는데 브로스타즈 공책이에요. 뜯어볼게요. 안 되겠다. 이제 이쪽으로 보면요, 이제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스티커 들어있고요. 이제 이렇게 뒤에 뭐가 있는 공책이 이렇게 다 다르게 들어있어요.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근데 거의 다 똑같은 거나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다를 건데,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는 새로 사서 다 백지예요. 이것도 달려서. 네, 이렇게 해서 브로스타즈 공책 봤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날마다 10분씩 계산하면서 수학하는 거예요. 한개 들어있고, 두 개, 세 개가 들어있고,
네 개. 이거 네 개가 들어있어요. 코스트코에서 산 거고요. 여기 1번, 1B, B2, B3, B4,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B1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거를 다 풀면 B2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여줄게요. 쉬워요. 쉽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문제를 하루에 10분, 10분 안에 풀면 되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과학상식이고요. 푸는 거 아닙니다. 들어있고요. 이거는 그냥 만화예요. 만화. 이것도 만화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젤리예요. 열어볼게요. 원래 이거 다 가위로 해야 돼요. 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사과맛이 들어있고 수박맛, 곤약젤리, 복숭아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까면서 먹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거예요. 바로 이 제가 좋아하는 과자인데요. 이렇게 먼저 이제 생크림 맛, 초코 맛,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들어있는데 이 빨간색은 저도 뭔 맛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 이게 다 영어라서 저도 모르겠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안 보이니까 서서 뜯을게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제 열어서 이거를 하면 이제 지구본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 지구본을 꺼내면 이렇게 커요. 박스처럼 커요. 그리고 꺼내면 이렇게 꺼내면 이제 이걸 코드를 꽂으면 불까지 들어오는데 저 어디에 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설명서도 뜯어볼게요.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러비아 이집트
대한민국이. 여쪽이 미국이니까 캐나다. 그래, 찾았어. 여기 있다. 여쪽이 대한민국.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완전 작죠? 이제 설명서를 열어볼게요. 설명서는 그냥 꽉 뜯어주면 돼요. 봐봐요. 하! 이제 이렇게 그냥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제 이거는 지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들어있어요. 국가대표. 이렇게 써있고요. 나라에 대해서 다 있어요. 나라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요. 네, 이제 없고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완전 좋습니다. 그럼 춤 한번 추고 끝낼까요? 네, 그러자. 크레용파? 너. 그냥 제가 마음대로 칠게요. 네.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